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아주 회장님과 뭐 짧은 시간에 어젯밤에 늦게까지 12시에 만난 것 같은데 헤어진 것 같은데 지금 빨리 또 만났거든요. 자,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숙식 네.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가족들이. 그렇죠. 네. 굉장히 또 지금 현재 우리 그 본사가 네.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찾아오고 또 지금 현재 또 우리 롬 때문에 네. 굉장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찾아주고 계시는데 아마 그 롬으로서 많은 분들한테 이제 혜택을 주기 위해서 밤늦게까지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미팅하고 있더라고요. 아, 이번에 네. 플랫폼에서 이번에 네. 롬으로다가 네. 150%를 해서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저희 가족도 울면서 역시 회장님은 달라, 역시 해갖고 네. 자기들은 그 뷰티타운 할 때 받겠다는 분들, 2년 있다 받겠다는 분들 막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거의 95%가 나중에는 그랬거든요. 아. 그랬는데 회장님이 그렇게 가니까 막 우는 거예요. 아. 역시 우리 회장님은 다르다. 네. 또 우리 또 주주들을 또 생각하는 마음이 또 다르시다. 네. 예. 저희가 이때 또 뭉치는 거를 봤어요. 그렇죠. 잠깐이지만 네. 그래, 하면 되지. 우리가 네. 또 가면 되지. 그리고 네.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가는 사람들 때문에 피해 보는 사람 없도록 네. 우리가 배국생 욕먹이지 않도록 네. 우리가 양보하자. 네. 막 이러시는 분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우리가 보면 이제 그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게 너무 많고 어떻게 보면 제가 계속 회사에 대한 어떤 스토리와 창업주 회장님의 정신 세계와 또 기업의 어떤 이념을 그렇게 품어내고 또 부회장님하고 계속 동영상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전달을 해도 단순하게 수익적인 부분으로서만 챙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근데 뭐 그게 우리가 또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맑은 물에는 고기가 살지 않는다 할 정도로 또 그런 맞습니다.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네. 이번에 또 느꼈어요. 네. 이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네. 이 사람들이 과연 아직도 구분을 못하고 있다. 아, 실체가 없는 네. 페이퍼 컴퍼니와 네. 곧 사라지기 2, 3개월 만에 사라지고 일주일 만에 사라지는 회사와 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대기업도 조그만 그 구멍 하나를 못 막으면 잘못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마다 주주들이 있었고 예. 그럴 때마다 백옥 가족이 있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우리는 노동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맞아요. 가족이고 주인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우리는 왜 이렇게 위기가 있을 때마다 똘똘 뭉치고 우리는 나중에 받겠다. 뭐 뷰티타운 할 때 받겠다 네. 지금 카드 해신 분들 먼저 해라 하는 이유가 네. 이걸 받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가 오늘 안 그래도 이제 봄에 우리가 드론 촬영을 해서 이제 화보라든지 이런 걸 정리하기 위해서 드론 촬영했는데 드론 촬영을 했던 부분을 우리 함께 보면서 네. 지금 현재 드론 촬영을 여기가 이제 뷰티타운을 짓고자 하는 네, 네. 곳입니다. 네, 여기 예전에는 네. 아산에서 가장 그러니까 충남 아산의 물류기지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창업주 회장님이 여기에다가 한약이라든지 이제 우리 화장품 원료를 여기에서 이제 보관을 하셨는데요. 안타깝게도 창업주 회장님이 소천하시고 2년 뒤에 2009년도에 여기에 이제 화재가 나와버렸어요. 2년 뒤에 화재가 난 거예요? 예, 2년 뒤에 이제 화재가 났는데 그 화재 났는 것은 언론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여기에서 화재가 난 그 높이만큼이나 내가 정말 다시 복원을 하겠다 해서 뷰티타운 33층을 짓겠다라는 부분의 부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네, 회장님. 네, 네. 이 선대 회장님은 곳곳에 스토리북에도 그렇고 다이어리에도 그렇고 오직 네.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 있으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지 저거를 또 받들어서 하시는 유업 네네. 받으시는 우리 회장님은 저기다 왜 33층을 짓는지 저는 알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창업주 회장님께서 아산에 이 공단을 조성한 가장 큰 부분이 뭐냐면 아산은 이 땅의 기운 자체가 충이라는 그러니까 충이라는 어떤 기운을 가지고 있는 땅이 아산이라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충을 어기면 결코 좋지 않은 그러니까 충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더욱더 성장시킬 수 있다는 것을 저한테 늘 교육을 지켜주셨고 저도 그걸 느끼면서 아 그래 충에 관련된 부분에서 가지고 가장 뜻이 있고 가치가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 그 독립운동
33인을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정말 이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의 어떤 그 정신을 그대로 우리 아산의 뷰티타운의 어떤 그 높이를 상징적으로 만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33층을 결정하게 된 겁니다. 그분들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네. 여러분의 그 피와 땀으로 그 피를 목숨을 내놓고 지킨 우리나라가 네.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기업에서 올바른 네. 기업에서 애국 기업에서 네. 그들을 기념하는 네. 33층을 하겠다는 회장님을 또 얼마나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겠어요? 돌보지 않겠어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분들을 저는 이제 생각을 했지만, 또 그만큼 또 많은 분들이 또 시기와 질투와 또 사탄마귀가 또 방해를 많이 합니다. 뭐 예수님도 그랬다면서요? 저는 잘 모르지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요 고프지가 이제 여기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네. 말씀드리고, 또 여기 보시면 운동장 또 약 지금 이제 2,000평 정도 되는 이 운동장이 있는데, 여기는 앞으로 이제 힐링센터라든지 또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지금 현재 계획을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이 데이터센터를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데이터센터가 지금 이제 동영상 2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번에 새롭게 파일렉스의 장비가 완성이 됐습니다. 완성이 돼가지고 지난주에 이제 다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제가 2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지금 현재는 우리가 그 파크 골프를 한번 디자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문가들은 너무 좋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도 굉장히 그 부분이 있어가지고 우리 배고 가족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번에 올해 제가 이 데이터센터에 지붕 공사를 했죠. 작년도에 여기 방수 공사를 했는데 올해는 아예 지붕 공사를 다 마무리돼가지고 이제는 그 연구실과 지금 현재 회장님 유품에 관련되어 있는 이 건물은 가장 안전하게 지금 현재 완료가 됐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그 차업주 회장님 그 산소가 이제 여기에 네. 계시는데요. 보시면 여러분 제가 그 보시면 이 산소의 방향이 약간 틀어져 있습니다. 이제 처음 보시는 분은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산소의 그 정자세, 즉 올바른 모양이 아니고 약간 틀어져 있다고 비석에도 쓰여져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창업주 회장님의 묘지가 이 화장품동, 이 화장품동을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러네요. 창업주 회장님이 그 살아계실 때도 정말 이 화장품 이 동, 그러니까 한방 화장품에 대한 강력한 이 마인드, 올가닉에 대한 그 자부심 이런 부분이 정말 전 세계를 먹여 살리겠다고 또 대한민국의 어떤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겠다고 정말 각오를 하셨는데 한방 화장품의 효시라는 게 이걸 보고도 느껴지는 게 네. 내가 죽어서도 이 한방 화장품의 효시인 백옥생을 지키겠다고 네. 남기신 거잖아요. 그럼요. 창업주 회장님께서 늘 저한테 백옥생을 너가 꼭 지켜야 된다. 이 부분이 저한테 그걸 각인이 돼 있고 그 대신 나는 죽어서라도 이 백옥생을 지키겠다 해서 사실 이 공단에 이 묘지가 있다는 것은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제가 제일 처음에 그 묘지의 어떤 방향을 보고 너무나 감동을 받았죠. 왜냐하면 방향 자체가 화장품동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창업주 회장님의 산소를 방문하실 때 그것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선대 회장님은 아직까지도 살아계셨으면 백옥생은 아마 세계적인 기업이 위대한 기업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요. 근데 네. 그때 선대 회장님의 그 정신과 네. 유품을 항상 보고 계시잖아요, 매일. 그렇죠. 그걸 제일 먼저 이 회사가 회장님이 돌아가시고 정말 성장이 멈추고 어려워졌을 때 네. 이거를 지킬 수 있는 끈이 선대 회장님의 그 말씀도 계시지만 정신도 네. 계시지만 그 유품을 보면서 하나하나 보시면서 매일매일 네. 각오를 하셨을 것 같고 네. 그걸 이런 기업 지금 건 15년에서 이거를 살리기 시작한 게 이제 한 20년 만에 이제 우리가 점핑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죠. 회사가 네. 그럼 한 20년을
거의 성장이 멈춰있다시피 한 이 기업이 회장님의 그 뭐라죠? 닉네임에 네네 필사즉생 필생즉사가 이게 이순신 장군이 또 아산뿐이시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거를 알고 지신 건가요? 아니면은 이걸 모를 때부터 원래 지셨나요? 그렇죠. 모를 때부터 제가 닉네임이 원래 이제 필사적생이었죠. 그래가지고 저도 제가 아산에 이번에 이제 창업주 회장님과 제가 조경공사라든지 모든 걸 할 때 저도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아 정말 충무 이순신 장군의 그 모든 또 유적이 또 아산에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고 표충사도 마찬가지 아산에 있다 보니까 아 정말 저의 정신세계와 많이 공감이 됐고 또 제가 또 가장 존경하는 분들이고 또 멘토분들이기 때문에 아 정말 그런 정신세계가 저한테는 많은 동기부여가 됐죠. 근데 진짜로 이런 회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많은 분들이 엄청나게 그 막 회장님을 힘들게 하고 그런데도 견딜 수 있었던 거는 선대회장님이 여기 아산에서 지키고 계시고 그죠? 네. 또 정신을 물려받으시고 네. 그랬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니었을까요? 네. 지금 현재 네. 이 여러분들 보시는 이 2만 2천 평의 부지를 제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뷰티 테마파크를 제가 짓겠다라고 제가 선포를 했는 만큼 저는 그 미션을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이탄에 또 이어질까요? 아 그럼요. 여러분들 드론 촬영을 처음으로 네. 이제 보여드렸는데 네. 그만큼 우리 보시면 너무나 대단하다는 것을 또 이 항공 촬영으로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처음으로 여러분들한테 함께 보게 됐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직도 다른 그 페이퍼 컴퍼니와 우리를 비교하시는 분이 계시면 저 조금 화날라 그래요. 그렇게 오랜 시간 우리 회장님이 여기서 네. 모든 것을 받아가면서 댓글에 회장님 욕도 하고 제 욕도 네. 하면서 그러면서도 오직 올바른 거기 때문에 알려야 되는 거고 그럼요. 이런 귀한 그러니까 소중한 기업이고 나라와 민족으로 해서 지켜야 될 기업이고 위대한 기업은 반드시 나와야 되고 네. 이게 이 기업이 하나가 대옥생이 올바르게 탄생되면 그 다음부터는 여기를 그 뭐라 그러죠? 그 모토가 돼서 계속 사람들이 아 나도 배옥생같이 기업을 운영할 거야 네, 배옥생 회장님처럼 나도 운영할 거야 라는 네. 그런 게 물려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열심히 찍고 있으니까 여러분 좀 깊이 좀 보시고 우리 배옥생에서 돈만 벌으시려고 하지 말고 여기를 좀 보세요 회장님도 좀 보시고 아셨죠? 네. 이탄까지 갈게요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